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트입니다. 네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알루코 25% 샀습니다. 네. 매수가 비중, 매수가는 얼마세요? 4,720원에 샀습니다. 이것도 또 누가 사라 그랬죠? 추천받으셨어요. 그죠? 딱 위치를 보면, 개인 투자자, 이게 살 자리는 아니에요. 가격을 보면. 이걸 개인 투자자가 들어가서 수익 내기는 어려운 자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추천 아니면 누가 사라겠거나 이런 자리,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샀다 그러면 주식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벌써 팔았어요. 시세를 냈기 때문에.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. 누가 사라 그랬죠? 뭐 추천받았나요? 친구가. 아, 그래요. 아, 이 자리는 좋지 않은 자리인데. 주식을 좀 공부해야 돼요. 이건 뭐냐면, 이런 것들은 뭐,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움직여요. 뭐, 테마로 움직인다고 보죠. 뭐, 알루코 같은 건 뭐, 철 관련주잖아요. 뭐, 철도 영향도 있고, 뭐, 그 다음에 알루미늄 영향도 있고, 뭐, 이런 비철금속 쪽이라고 보면 돼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, 이게 모멘텀이 강하게 이렇게 튀어 올라왔잖아요. 그럼 우리가 네. 언제 팔 거냐고 그러면, 여기 이렇게 한번 생각해. 이거 그래프 볼 줄 아세요? 아이, 저는. 전혀 모르세요. 한 지 얼마 안 됩니다. 몇 달 안 됩니다. 아, 그러셨군요. 이걸 좀 보고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르면 손해봐요. 그렇기 때문에 네.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를 할 때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를 하려면 일단 뭐를 알아야 돼요? 더하기, 빼기, 곱하기, 나누기 하려면 숫자를 알아야 되잖아요. 그죠? 네. 숫자를 모르고선 더하기, 빼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주식을 네. 하기 위해서 이런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돼요. 그 다음에 실적도 봐야 되고, 이게 조금 안 된다 그러면 이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사면 안 돼요. 알겠죠? 이 정도 네, 좀 들고 있으면, 조금 더 들고 있으면 돼요. 반등 들어와요. 그러면 얘는 4,700원 매수 거면 매도하세요. 조금 더 있으면 한 번 더 치고 네. 올라올 거예요. 그때 파시면 돼요.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